인간 부유에 위치한 아담한 수루지를 찾았습니다. 인근 조사님 사이에서 꽤나 소문이 나고신가 봐요. 몇몇 조사님들이 먼저 낚시 중입니다. 저도 여러 조사님들과 같이 분위기에 휩쓸려 봅니다. 나이스 캐스팅. 나이스 아 나이스 사. 오늘 저희 예감 좋은 팀들을 소개합니다. 정원님, 야인님, 호재님, 그리고 유튜브 운영하시는 서천TV팀 짱짱한 멤버들입니다. 짱짱한 멤버들 중 어느 분이 행운의 기회를 야인님이 무리하시네. 12대 판사 그래도 멋져요. 부여 소루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한 3,000평 정도 되는데요. 조그마한 소루지입니다. 뭐 대물 하시는 분 한 8명 들어오시면 꽉 찰 정도인데 저는 오늘 한 12대를 편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저 예전에 12대 편성하는 거는 한 7년 전에 편성하고, 오랜만에 편성하는 건데, 오랜만에 해보니까, 아, 많이 힘드네요. 네. 그래서 편성을 하는데, 우측부터 2,4대부터 해가지고, 제일 긴데, 4,8대까지. 근데 수심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뭐, 4,8대 같은 경우는 3m 한 50까지 나오고, 연안 쪽에도 지금 한, 1m 한 4, 50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짝 붙였는데도. 그래서 뭐, 상당히 기대는 됩니다. 밤낚시가. 지금 여기가, 옥수수가 잘 먹는다 그래가지고, 저기들이 뭐, 대물낚시 하면 뭐, 주종이 옥수수 지렁인데, 여기는 옥수수가 잘 먹는다 그러니까, 옥수수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자생, 참봉어나, 새우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새우망을 저쪽에 하나 던져놨습니다. 살며시 혼자 밤에 몰래 쓰려고. 많이 잡히면은 이제 우리 같이 오신 분들 쭉 나눠드리고 뭐 제가 쓸 정도만 되면은 제 혼자만 몰래 한번 해가지고 덩어리 한번 멋지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밤낚시. 야인님 벌써 야간 낚시 준비해요? 뭐 벌써 캠에 빠뜨려 끼우는 거야? 성급해. 정원님은 역시 부지런하시네요. 지보의 정석분입니다. 낚시는 지보죠. 이강희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진짜 오랜만입니다. 예.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요즘 터동 뵙지를 못해서 아, 궁금했었는데. 예. 저 사업적으로 좀 바쁘고요. 근데 오늘 또 마침 또 촬영한다 그래서. 아 저희들이랑 반갑죠. 감사하고. 네. 이렇게 그래서 찾아주시니까 또 귀한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불러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강희 프로님 보면은 네네. 아 이갑철 팀장님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왜냐면, 뭐, 조그만한 추억이라도 좀 있으니까. 그러세요? 그게 자꾸 이제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나는데, 와, 이강희 프로님은 더, 저보다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낚시철이 돌아오면. 그렇죠, 예. 유독 더 팀장님이 더 그립고, 또 많이 생각나고, 예. 또 저번 주에는 팀장님 꿈속에도 나오셨어요. 아, 네, 그래갖고
좀 마음 짠한 마음도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팀장님 가시고 나서 그냥 가만히 한 1년을 낚시 안 했어요. 아, 안 했다가 그러셨구나.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낚시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그 이갑절 친년 생각이 많이 나죠. 그래서 항상 낚시할 때 이 한대는 팀장님을 위해서 찌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 한대는 팀장님 기리면서 두 대만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립죠. 저 낚시의 스승이자 그렇죠. 형님이자 그렇죠. 선생님이자 그러니까 저한테는 큰 멘토셨는데 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다시 또 회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너무나 많은 거를 남기고 가셨어요, 솔직히.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획을 그셨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팀장님하고 촬영할 때마다 나의 영원한 계류 이갑철 이렇게 항상 많이 그립죠. 많이 그립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 항상 저는 마이웨이 촬영할 때 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팀장님은 나의 영원한 계류다. 팀장님께서 이 모든 낚시의 어떤 정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새롭게. 근데 그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낚시는 법이 없다. 배우되 법은 스스로 만들어 가라.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셔서 이 봄 기운이 느껴지면 물가와 팀장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죠. 야, 지금 금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우되 법은 스스로 만들어 가라. 네. 와, 그 지금 그 얘기 듣고 지금 갑자기 뭉클하거든요. 예, 예, 예. 예. 와,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그 말이. 와, 진짜 근데 이강일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갑철 이제 팀장님을 만나서 그르마부터 다시 배우신다는 생각으로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낚시를. 근데 저도 꽤 오래 예, 했어요. 예, 그렇지. 낚시를. 예.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이 제 스승이신데 예. 근데 이제 전문적인 어떤 프로 의식을 가지고 낚시하시는 분하고 그렇죠. 예. 그냥 취미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투적인 낚시하는 사람과 취미로 하는 사람의 차이가 갭이 이만큼씩 나요.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그 하는 낚시의 그 법을 조금씩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 걸 만들어서 이갑철 팀장님의 낚시 스타일이 저한테 있어요. 낚시 뭐 밑밥 개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낚시터에서 이를 생활 쓰레기 줍고 그렇죠. 가져가는 거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함께 같이 하셨지만은 자주 이렇게 뵙고 네, 저도 그 왜냐면 저는 이갑철 팀장님하고 낚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이강일 부장님이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을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거를 저한테 조금만 전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낚시는 오래 했습니다, 진짜. 근데 그러니까 뭐 진짜 전문적인 기법 이런 거를 네네. 솔직히 잘 몰라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면 거기 뭐 제 후배 그걸 가르쳐 주시면 제가 또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거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서로 공유해 가면서 네. 이 낚시는 그런 것 같아.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옆에 주변에 친구들 없으면 낚시 진짜 힘들어요. 하기 혼자서. 그러니까 서로 그 어떤 교감을 하면서 하는 게 낚시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셨어. 오늘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 별 말씀을. 네. 제가 영광입니다. 1박 2일 동안. 네네네. 또 즐거운 손맛, 또 즐거운 낚시 하시고 손맛도 보시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또 저는 또 노디로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한번 노니까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노디가 나오는데 구름이 없고 바람 살랑살랑 불었는데 오늘은 제가 5대 탔습니다. 5대. 지금 여기 현지 분들이 하실 얘기로는 여기 자생 새우가 있답니다. 새우랑 참봉어가 있대요. 그걸로 믿기로 하면은 그것도 또 잘 먹힌다고 얘기하시는데 자생을 한다는 그 믿기로 한다는 거는 너무나 천연적인 자연지란 얘기죠. 다른데 때가 안 묻은 그런 거라. 근데 그런 낚시가 저희들 초보 노지 초보로서는 조금 힘들죠. 뜻밤 맛이나 좀 많이 해보던 사람이라면은 우리 생명계 낚시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와서 하나하나 배워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대를 쫙 폈습니다. 오늘은 찌를 하나 제가 깔맞춤을 했죠. 찌만 똑같이 거의 비슷한 부력을 해서 딱 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캠이 딱 불켜면 아주 이쁠 겁니다. 이번에 찌를 한번 제가 예쁜 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맞춤 반찌. 대물찌 용으로 나오겠군요. 보십시오. 이야. 나 이 대물찌, 쟤들은 원래 좀, 좀 잔찌를 좋아하잖아요. 80, 뭐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대물찌 쓰니까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낚싯대의 길이는 27대부터 44대까지입니다. 밑밥은 옥수수를 쓰고 있고요. 일단 옥수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는 데도 알아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감독님이 좀 추천을 하셔갖고 오늘 여기 소르지에서 1박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편안해요. 엄청 분위기도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그렇게 원하게 할까? 고기 중간에서 나눠서 놓은 걸로 하고. 그죠? 여기 나눠서, 여기 나눠서 고요? 고기가 일로 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일로 가서. 야간에 지금 저희들이 촬영을 하려고 이제 야식을 먹고 나갔는데요. 저희들이 낮에 야식 먹으러 올 때만 해도 저희 팀만 있었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나가니까 한 여섯 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랜턴을 켜고 하면은 이거 원래는 이제 대물 낚시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밤에는 자율 낚시를 하고 내일 새벽에부터 촬영을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꽝 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 상황이면? 아, 프로님이 왜 그러십니까? 근데 극광인지도 극광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아무튼, 네. 뭐, 힐링하러 왔으니까. 근데 이제 프로님도 전에 다녀보셨지만, 양안에 좀 촬영하기가 어렵죠. 기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여기도 대물터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그 예의는 지켜가면 낚시를 또 해야 되니까 꽝 치지 말고 그렇죠. 밤 3살에도 그 개인 낚시를 해서 내일 아침에 산림망을 이제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림망이 피져 있으면 잡았다. 없으면 깡찼네 놀았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명이 이제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밤새 튼튼한 붕어 한 마리 기대를 했는데 6치, 7치짜리 한 4수 정도 낚아진 게 전부이고 기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오전에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그 예쁜 붕어보다 튼튼한 붕어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밑바울 또 한번 갈아보자. 이게 글루텐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어분 계열의 이제 보리하고 거기에 반응이 조금 있긴 한데 아직은 날이 춥습니다. 그냥 죽어 있는 거를 그냥 통째로 꼈어요. 그럴 때는 입질이 어제보다는 연말이 더 받았어요. 좀 저 밤에 얼마 탄 거 잡았습니까? 밤에요? 네. 밤에 일곱치 세 개, 가물치 하나, 이거 46.5 하나. 그럼 봐도 될까요? 예. 예. 우와. 이야. 이거 몇 시경에 나왔어요? 12시 10분. 12시 10분? 네. 이야. 손맛 어떠셨어요? 놀랐어요, 순간. 아. 딱 챘는데. 예, 예. 그냥 쫙 옆으로 째더라고요. 가무친 줄 알았어요. 큰 거. 이거 나오기 전에 가무치 한 마리 나왔거든요. 예. 우리는 일곱치 잡고 좋아했으니 이야 이거 기념샷 한번 찍어야 되겠네. 한 두 마리 다 올리고 딱 담아있어요. 책가면서 고민하다가 했어요. 이야 이놈 참 튼튼하게 잘생겼다. 이야 이거 어떻게 맞으실 건가요? 예. 네, 방금 떨어져. 아이고, 아이고, 이쁜 붕어야. 잡은 사람 따로. 원래 그런 거예요. 아이고, 너무, 너무 붕어지만 한번 잡고 찍어보자. 자. 제일 잘해. 아, 너무 이쁘다. 아이고, 튼튼하다. 어제 우리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우리도 예감이 그렇게 좋더만. 꼭 한 5짝 이상 나올 것 같은 예감. 아무튼 오늘 아침에 눈 호강하고 피로가 말끔히 해소되는 튼튼한 고기를 하나 만났습니다. 자, 저도 한번 이제 도전해 보겠습니다. 푹 주무셨어요? 아이고 이게 우리 어제 도착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짱이었어요. 우리가 한 4-5자 낚았어야 되는 건데 저 건너편 조사님께서 4자를 먼저 낚으셨네. 46.8이래요 46.8? 예, 어마어마해요. 아 여기서 46.8이면 힘들면 제가 한 5자 되겠다, 그죠? 그죠. 그럼 뭐, 저기만 나오겠습니까? 아, 여기는. 우리도 한번, 새우를 나왔다니까. 아, 여기는 자생새우를? 네, 자생새우를 채취해서 낚으셨으니까, 우리도 새우를 한번 도전하는 게.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소식을 애하면. 네. 우리 야인님이 새우를 네. 잡으려고 새우방을 넣었다가 아
몇 마리 잡았나 하자 꺼내다가 줄을 턱 끌어 먹었대요. 이런. 이러니까 우리는 사찰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미끼를 좀 이렇게 하나 공수하라고 줘놨더니만 그 도구 자체를 잊어먹어 버리면은. 너 어떻게 그럼 뭐 옷 벗고 들어가서 수영이라도 해야지. 옆에 있는데 장화 벗고 좀 들어가라고 해야지. 기쁜 대로 못 보내고요. 아 그렇죠 또. 예. 예. 우리가 또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기쁜 대로 보냅니까. 맞습니다. 이게 수심이 한 3m 나오는데 예. 한 2m 끌어서만 여러분 본인이 알았어. 새우 잡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거 집어세요. 열심히 또 한다고 12대를 패는데요. 아 낚시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보세요. 이야 난리 뭐 폼은 완전 국내 1등급입니다 어우. 근데 한 마리 그래도 손맛을 봤대요. 이게 4자 이상 잡기가 인생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분은 네. 어, 지인님 혹시 인생고기가 제가 노지에서 태안에서 잡았습니다. 예. 34.8 34.8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제자리에 그 잡았다면 네. 이게 조금 더 따뜻하면 제자리 한번 공연하러 가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더 와야 되겠어요. 네, 다음에 한번 더 예. 와서 있다는 걸 우리가 봤으니까 네. 그럼 이게 또 가능하다. 새우를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네, 준비해갖고 오는 게 우리 야이 네. 믿을 수 없어요. 잡아오겠다는 걸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다음에 도전하는 걸로. 예. 나중에 사진 또... 좀 보여주십시오. 저도 진짜 10분도 못 봤지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10분도 못 봤는데 아 생김새를 봐야 또... 다음에 걔를 만나면 인사를 해야죠. 자, 좀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 질이 다르네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야 보이십니까? 이야. 이야. 저는 이렇게 붕어를 갖고 이쁘단 말은 잘 안 쓰는데요. 멋있네. 야, 진짜 얘는 정말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 네. 이 산란이 좀 다가오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배가 좀 부른 아, 것 같아요. 네, 배가 좀 부른 것 같기도 네. 하고. 와, 멋있네. 그러니까 이런 잘생긴 놈 하나 오늘 한 마리씩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노력해서 한번 만나고. 아 탐나네요. 아 어제 예감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도 한번 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보죠. 네, 또 우리가 노지 생 노지에서 일박을 했습니다. 뭐 어땠습니까? 힘들었습니다. 밤새 다들 뭐 지쳐 보입니다 지금. 밤새 그 입질이 네. 붕어 입질이 아니라 아침에 발견했습니다. 구글 입질이란 거. 아, 그 자리만 그런 겁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새벽에 이야 우리 조사님 또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멋진 그림을 또 보고 오셨잖아요. 네. 그거 아니었으면 오늘 뭐 아, 더 지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분이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줬습니다. 대리 만족하는 거죠. 근데 네, 이 노지에서는 말이에요. 네. 아, 좀 꽝 치면 좀 어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담 없이 오려고 온 네. 겁니다, 진짜. 그래서 노지를 택하고 온 것이고. 맞습니다. 저는 환수했습니다, 여섯치. 아. 그래서 참 좋습니다. 아, 그래도 자부심을 갖네요. 확인된 바는 없는데. 저도 못 봤습니다. 네, 저도 못 봤습니다. 본인 분 때문에 본인만 뭐 만족하는 걸로 하죠. 그런 건가요? 예. 본인 만족입니다. 저 또한 뭐 오랜만에 저 이강일 프로님 같이 뵈가지고 너무 반가웠었고요. 네. 같이 우리 낚시하는 이제 우리 조우님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낚시해서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완전 진짜 뭐 여기는 서류지가 한 3,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완전 어제는 저희들 놀이터였었죠. 맞습니다. 네. 다음 촬영지에 복수를 한번 해줘. 그렇죠. 다음 촬영지에는 네, 다음 촬영지에 네, 어떤 장소가 될지는 몰라도 그렇죠. 자 우리 복수전 한번 합시다. 복수전 해야죠. 네, 네. 네. 오늘 또 다들 각자 추억 하나를 남기고 갑니다. 그래도 네. 특히나 좀 더 뜻깊은 네, 그런 추억거리를 하나 남기고 하기 때문에 네네. 다들 또 건강 조심하시고 예. 그래서 또 우리도 건강관리를 하고 해서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복수혈전을 한번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렇죠. 저희들이 아. 한 바퀴 돌면서 다 주셨습니다. 아. 쓰레기를 우리가 자, 왔던 네. 자리는 깨끗하게 네.
요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아. 금수구역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마찰이 돼서 생기는데 네, 맞습니다. 자기가 했던 자리 그냥 진짜 뭐 조그마한 휴지라도 주머니에서 꺼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네? 우리가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드려서 출전을 하시면 그 지역에 종영장 우트를 하나 사서 들어가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내려놓으면은 다 싣고 가시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요 놀이터를 빌려주시는 그렇죠. 대가로 저희들 네, 요 정도는 해줘야죠. 해드려야죠. 거기 와서 네, 환경을 생각하고 맞습니다. 낚시를 하고 맞습니다. 사랑을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예. 그래도 오늘도 좋은 추억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